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수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크게 늘면서 막바지 택배 전쟁이 한창입니다. 택배 기사들은 추운 날씨에도 설 선물을 제때 배달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배송을 앞두고 택배 상자를 분주하게 트럭에 옮겨 싣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릅니다. 눈이 쏟아지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늘어난 물량을 소화하려면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우리들이 좀 더 고생스럽더라도 갖다 드리면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설 연휴를 앞두고 집배원 한 명이 하루에 많게는 250여 개의 택배를 배달하는 택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광주 전남에서만 많게는 3배까지 택배 물량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택배 업체는 늘어난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 임시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새벽까지 분류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직원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차도 임차도 활용을 해서 한겨울에도 구슬땀을 흘리는 택배기사들 덕분에 설 명절 나눔 애정을 넉넉히 느낄 수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